다 했지 이제. 보안 중 했지. 보험 중 했지. 봐봐. 어제 했지. 언제까지 하냐? 한 달 하니? 2월 초? 몰라? 6월 6일 날 될까? 어? 6월 6일? 6일 날 될까? 계약이라고? 거의 한 달 하네. 다른 반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이 방학 때 학교에서 방학 숙제가 거의 없이 입학하고 선생님이 학원 방학 숙제를 내줬어요. 뭔 해줬냐면 이제 다른 반은 3학년 1학기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3학년 1학기 과정 문제집을 하나 사서 2월 말까지 한 번을 다 풀어서 나한테 검사받게 됐어요. 방학 숙제. 근데 이 반은 안 할 거예요. 안 할 건데 자, 이 얘기를 내가 하는 이유는 자발적으로 좀 하라. 개인적으로 문제집 산 사람 혹시 있나? 학원 교재 말고. 없지. 뭐 당연히 내가 시키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자, 선생님 생각은 좀 그래. 방학 때 학원을 더 늘리는 사람 있니? 추가로 뭐 방학 특강 같은 거 뭐 따로 이렇게 듣는 사람 있니? 다른 과목? 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없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학원 다니는 거에서 뭐 영어학원, 수학학원 다니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연장 수업을 할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거 외에는 학습량이 늘지는 사실은 아닌데 어차피 학교 숙제도 없고 거의 없잖아, 대부분. 한 뭐 부흥 중 뭐 한 과목 있다며? 없냐? 부흥 중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과목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면 아무래도 니네 입장에서는 학교 다닐 때랑 방학일 때랑 가장 많은 차이점은 뭐냐면 집에 오래 있어. 맞지? 학교에 있을 시간에 집에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핸드폰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하면서 물론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건 좋은 거고 어쨌든 그렇게 좀 뭐 공부,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거 자체가 니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사실 아니야. 선생님 방학인데 좀 쉬어야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니네는 이제 시험하고 싸워야 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방학 기간 때 학습량을 안 늘리면은 남들하고 싸우면서 질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라고 하면 누가 될까요? 추구 같은 반이 될 사람들이겠죠. 물론 이제 니네는 내신 성적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남들하고 싸울 필요는 없고 자기 성적만 잘 나오면 되긴 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니네가 대학 갈 때라든지 고등학교 때 내신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경쟁 같은 반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 상대평가 원래 성적은 상대평가로 해야 돼. 절대평가는 안 좋은 거예요. 너무 당연히 아직은 니네는 몰라도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방학 때 특히 니네가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학습량을 좀 많이 늘려야 돼. 그때만 방학 때만 학기 중 말고. 근데 특히 뭐를 많이 늘려야 될까라고 물어보시면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늘려야 돼. 이유는 수학이 제일 어렵잖아. 전 과목 중에 수학이 제일 어렵지 않니? 뭐 아니에요? 영어가 더 어려워요? 대부분 아이들 영어가 더 어렵다고 하는 애들도 있는데 선생님이 애들을 이렇게 지도해 보면은 대부분 수학을 제일 어려워해. 그 말은 뭐냐면 수학이 어려워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해야 돼. 근데 쉽지가 않죠. 사람 삶은 어려워 죽겠는데 어떻게든 많이 해. 근데 그거를 이겨내야죠. 그거는 본인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 평소에 니네가 나중에 시킬 거야. 나중에 시킬 건데 문제집을 하나 사긴 하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 집에 나가고 있잖아. 열립 방정식 활용 나가고 있잖아. 그러면 문제집을 하나 사서 숙제를 일단 잘 하시고 내가 학원에서 프린트를 주긴 하겠지만 그것도 어차피 내가 내주는 숙제잖아. 니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니네가 스스로 하는 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는 없어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니네가 문제집을 하나 사서 스스로 푸는 거야. 한 거를 다 풀 필요 있을까요? 다 푸는 게 최선이긴 하지만 그게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 니네가 유독 잘 못하는 단원이 있어. 나는 곱셈공식이 힘들어. 나는 등식의 변형이 힘들어. 나는 열립방정식 활용의 문제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어려운 것만 골라서 풀어. 다른 문제 요새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이것만큼 잘 나와 있어요. 유형화되어 있기도 하고 난이도별로 나와 있고 책에 대한 난이도는 본인들이 설정하시면 돼요. 난 너무 없지. 난 아직 수학적인 감각이 너무 떨어져서 막 일품 수학 이런 거 하기 너무 힘들잖아. 무슨 생인지 아니? 들어봤니? 몰라? 문제집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구나. 어려워 책은. 어려우니까
딱 문제집을 한번 펴보고 최근에 배운 걸 기억에 남으니까 니네가 딱 책을 문제를 보면은 어려운지 쉬운지 정도 니네가 판단이 가능할 거야. 니네는 과제로는 안 내줄 건데 방학 때 학습량을 안 늘리면은 내가 장담해요. 내신 대비할 때 굉장히 힘들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방학 때만 하란 말이야. 문제집을 하나 딱 사. 그래서 자기가 못하는 유형만 풀어. 그것만 해도 전국에 있는 학원 다니는 애들보다 니네가 더 잘할 수 있어. 선행 많이 했던 애들보다 니네가 더 잘할 수 있어. 막말로 아까 내가 내신 대비래. 방학 숙제 내줬다고 한 말 있지? 창섭이 친구가 있는 반이에요. 그 반은 내가 아예 어제 왔거든. 숙제를 내줬어. 문제집 사서 나한테 가져오고. 숙제를 내줬어. 걔네는 의무적으로 시키려고. 걔네는 좀, 뭐, 선행이 선행이 학력의 단은 아니라고 난 생각하거든. 근데 애들한테도 그런, 그 반에도 그렇고 니네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반은 좀 겉멋이 많이 들려있어요, 사실. 난 좀 잘해. 뭐 이런 거 있잖아. 동안이. 난 좀 잘해.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좀 내가 봐도 재수가 없어, 지금. 조금, 그래.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얘기했어. 니네 너무 자만하다. 응? 가뜩이나 요새 진도 나가는데, 걔 2차 함수하고 있는데, 굉장히 못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 문제 어제 하루 종일 풀어줬어. 하도 못해가지고. 그런데도 뭐 이해는 해요. 아, 나는 머리는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공부해서 소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나 결국엔 그걸 낸 거예요. 과제를. 걔네는 골라서 푸는 것도 아니고 하나 다 풀어야 돼. 생각나는데. 내가 골라줬어. RPM 아니면 최상위 유형 말고 상황. RPM은 들어갔지. 초등학교 때도 RPM 문제집 있지? 있을 거야. 개념원리 RPM이랑. 그 책에 선생님이 중학교 때 딱 생겼거든. 선생님 초등학교 때 없었던 문제. 어쨌든 그랬는데, 그건 여담이고.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 이유는 학습량을 늘려놔야, 그래야 수학 성적이 오른단 말이야.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수학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난 이거라고 생각해. 해도 안 늘어. 수학이 좀 그런 게 있어. 특정 단어는 문제를 웬만큼 풀지 않고서는 자꾸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 대표적인 게 활용. 활용. 그러면 애들이 어떤 생각을 생각하냐면, 아, 내가 치고. 그러니까 수포자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노력을 좀 해보고 나서 포기해도 되지 늦지 않아. 웬만큼도 안 해보고. 학원 다니는데 안 늘어요, 쌤. 난 못하는 것 같아. 아니야. 그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야.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학원에 의존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한 적 있지. 기억이 안 나냐? 응. 내가 얘기했어, 한 번. 학원 다니는 사람들의 폐해가 뭐냐면, 모든 학습을 학원에 의존해.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냐?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만큼도 고민 안 하고, 그냥 학원 와서 물어봐. 그리고 받아 적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 문제 다시 안 물어봐. 니네 그러고 있잖아. 그치? 응. 니네 말의 문제가 아니야. 다른 애들 다 그래. 그렇게 하면은, 그게 공부일까? 나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숙제도 마찬가지잖아. 문제 푸는 것도 숙제 내준 것만 해오잖아. 그 외에 절대로 아무것도 안 풀잖아. 푸는 사람 없지. 확실해. 거의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사서 푸는 사람 나 이 학원에 있으면서 한 명도 못 봤어. 내가 시키니까 하는 애는 있었지. 자기가 스스로 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애들이 학원 다니니까 늘겠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평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좀 원인이 있다고 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학원 선생님이잖아. 니네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지식 전달하고 수학 공부 시키려고 있는 사람인데 학원에 의존하지 말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수학은 그 말이 맞는 게 학원에서 하는 것만 하게 되면은 늘다가 한계가 생겨. 진짜 그래요. 머리가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그거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가장 만만한 건 문제집 하나 사서 푸는 거예요. 난이도는 상관없어요. 쉬운 거 풀어도 돼요. 진짜요. 얇은 거 하나 사도 돼. 진짜 얇은 책 있잖아. EBS 얇은 거 있잖아. 다 얇지는 않은데 내가 알기로 되게 얇다고 알고 있거든. EBS가 그런 거라도 사서 가뜩이나 또 EBS는 그 EBS 사이트에 동영상도 있잖아. 사실 EBS 문제집은 난 별로 추천을 안 하는데
그거라도 서슴프면은 안 한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지. 왜? 걔보다 네가 더 많이 했잖아. 알겠죠? 또 그런 걸 좀 하셔야 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관계는 안 시키겠지만 나중에 한번 내가 물어보긴 할 거야. 부모님한테도 의견을 제시할 거야. 그래서 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이반 중에 한 명은 하고 있어요. 누군지 얘기 안 할 거야. 어떤 내가 시켜서 하고 있어요.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하고 있어. 그럼 걔는 이제 늘 거야. 확신해요. 나는. 왜? 누구는 안 하고 있지만 걔는 하고 있잖아. 문제집도 내가 추천해줬어. 요거. 바이블 뷰. 이거 되게 얇아, 책. 난이도도 아주 요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문제집 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로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정 뭐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이거 사. 수학의 바이블 비오비라고 있어요. 저. 이거는 1학년 2학기 책인데 학년별로 다 있고 하나 사서 얇기 때문에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은 없어. 양이 적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한 권을 다 푸는 게 자신이 없잖아. 그럼 자기가 잘 못하는 단원만 골라서 풀어봐. 곱셈공식 까먹은 사람들 슬슬 생길 수 있잖아. 그럼 그때 풀어보란 말이야. 알겠죠? 그런 것만 하면은 아무리 내가 바보여도 한 번 더 해보면 기억이 좀 더 나와. 사람이잖아. 지능지수 높아요. 동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노력을 안 하니까 못하는 거야. 진짜야. 노력한 만큼 나오는 게 수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수학이 어려운 거는 앵간히 노력해서는 안 느는 게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쉽게 포기한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노력은 좀 될 때까지는 좀 아니어도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좀 본인이 개선하면서 조금씩 더 노력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자기 게 되면서 늘게 돼 있어. 내가 굳이 니네들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좀 되네? 이게 내가 이제 풀 수 있네? 이런 경험이 생겨요. 그걸 본인이 느껴봐야 돼. 진짜야. 그런 거예요. 선생님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학은 재밌는 과목이 아닌데 하지만 재밌는 과목은 아니지만 그런 못 풀었던 유형처럼 이런 연립방정식 활용 어려웠는데 문제 계속 풀어보니까 슬슬 풀리는 게 느껴져. 본인이 스스로. 그러면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도 조금씩 붙고 수학이 즐거운 과목은 아니지만 약간의 흥미가 생겨. 사람이 그려버려. 못했던 걸 하게 되면 흥미가 생기고 내가 시키지 않아도 더 하게 돼.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첫 시작은 문제집 하나 사서 풀었어. 나는 학원도 안 내놨다고 얘기했지. 그냥 교과서 학교에서 진도 나간 부분 문제집 하나 사서 풀었어요. 나는. 물론 첫 시작은 엄마가 줬어요. 엄마가 공부 좀 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얇은 거 하나 사서 풀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풀리더라. 물론 시간이 걸렸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냐? 푸는 속도가 붙어. 문제집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붙으니까 동일한 시간 학습을 했는데 문제를 더 많이 풀었으면 어떻게 돼? 금방 하나 금방 끝내는 거야 이거. 그럼 내가 아까 말한 수학이 조금씩 흥미로워지기 시작한다. 조금씩.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했냐면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래서 내가 서점 가서 또 사왔어. 풀었어. 또 흥미가 생겼어. 더 빨리 풀었어. 또 사왔어. 그래서 선생님이 2학년 2학기 방학이었나 그때부터 주말마다 문제집을 푸는 버릇이 생겼는데 방학 때부터 해가지고 그걸 난 이제 방학 때만 해야지 목표를 설정하고 했어요. 방학 때 당연히 했어요.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6개월 넘게 풀다가 방학이 끝나면서 학기 중이 됐는데 일단 나는 학원을 안 다녔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니네는 학원을 다니잖아. 근데 나는 학원을 안 다녔단 말이야. 난 그래서 평소에도 집에 있는 시간이 되게 길었단 말이야. 학교 끝나면 뭐 애들이랑 놀러 가는 거 아닌 이상 무조건 집에만 있었으니까 집에서 이것만 풀었어. 진짜로 풀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문제집이 10권이 쌓여있더라고. 10권 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딱 문제를 보잖아? 답이 보인다? 니네들 좀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단 말이야. 물론 여러 건을 풀어라는 좀 너네들한테 너무 억지고 어떻게 여러 건 풀어? 니네 시간이 어디냐? 학원 다니잖아. 그래서 하나만 해봐. 하나만 해보면 진짜 니네가 느낄 거야. 한 번만 속내세 치고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아까 내가 딱 커트라인을 제시했잖아. 모르는 것만 해보라. 골라서. 이 책만 하더라도 유형서야.
자, 이렇게 얘기, 자, 이거 1학년 2학기 문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유형 나눠져 있어요. 다 유형이지? 한 줄당 유형 하나씩이야. 니네가 딱 보고, 아,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럼 그것만 풀어봐. 어? 솔직히 말해서 이거 1번 유형은 쉬웠잖아. 동물다리 개선하는 거. 처음이라서 내가 설명해주긴 했지만. 그런 거 풀지 마. 뭐 하러 풀어. 풀지 말고, 니네가 잘 못하는 것만 골라서 풀란 말이야. 그것만 해도 상담한다니까? 늘어요. 알겠어? 응? 야, 기어 학원 다닐 거면 좀 실력 늘려야 되지 않겠어? 그냥 왔다 갔다만 할 거야? 그럴 거면 뭐 하러 다녀? 학원에 그냥 기부하는 거지. 한 달에 얼마? 학원비 얼마지 않냐? 돈이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좀 하라고. 알겠지, 얘들아. 방학 때 할 수 있는 거니까, 응? 주말이죠, 이제. 오늘 이거 끝나면. 집에 가기 전에 서점을 딱 들려서 문제집이 뭐가 있나 한번 썩 보고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차 타는 사람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서 집 주변에 서점이 있으면 한번 가서 얇은 거 하나 사. 그래서 해봐. 그래서 나한테 좀 감동을 좀 주세요. 선생님, 저 연립방정식까지 다 풀었어요. 나한테 자랑 좀 해라. 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그럼 남들이 안 하는 거 니네가 나만 했잖아. 그럼 걔네보다 분명히 더 잘하지. 왜 못해? 알겠어?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난 생각이 들어. 머리가 안 좋아서가 절대로 아니야. 노력을 안 해서. 장담해. 중학교 수학은 100% 해.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뭐 솔직히 말하면 진도가 빠른 반도 아니긴 하지만 진도에 절대로 연연하지 마. 응? 진도가 다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말한 거 실천하잖아? 그럼 지금 고등과정을 친구들 중에 고등과정 하는 사람 있죠? 있지. 되게 빨리 하는 사람들 고등과정 하는 애들도 있을 거야. 걔네들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 없어. 걔네 활용 문제 풀어막으면 못 풀 거야. 까먹어서. 심각한 애들은 가감 대입법 뭐야 물어보면 대답도 못 할 거야. 진짜 그런 애들 있다니까? 그럼 그렇게 선행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기억도 못 하는데. 니네가 더 난 거야. 문제집을 하나 써서 현행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니네가 훨씬 잘하는 거야. 중학교는 결국은 내신 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대학교에다. 고등학교로 올라가려면. 알겠지? 그렇게 되잖아? 나중에 시험 보면은 그 고등과정 선행했던 애보다 니네가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어. 수학만 놓고 봐서. 그럼 그런 것도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쟤는 선행도 빠른데 내가 시험을 더 잘 봤어. 1점이라도 높으면 더 잘한 거잖아. 그럼 그런 것도 흥미로운 요소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선생님도 그랬어요. 재밌는 얘기 해줄까? 선생님이 문제집 찾아서 풀다가 딱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 80등대가 나왔어. 초반. 물론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은 없지만. 80점 넘으면 뭐 잘한 거냐? 잘한 거냐? 그랬는데 이제 문제집을 사서 풀기 시작하면 성적이 진짜 계속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중학교 2학년 첫 시험 봤을 때 전교생에서 100점짜리가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나 한 명.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올랐다는 걸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옆반에 전교 1등이가 100점을 못 맞았거든요. 근데 내가 100점 맞았다는 걸 듣고 난 걔는 누군지도 몰라. 몰랐는데 딱 와가지고 나를 딱 찾아오더니 뭐라고 그러지 않니? 나 학원 안 다녔다고 했잖아. 어디 학원 다녀?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안 다니는데? 그랬더니 안 믿어. 그럼 어떻게 100점을 맞았냐? 왜냐면 어려운 문제가 좀 나왔었거든. 근데 나는 그걸 문제집 사서 풀어보면서 이미 풀어본 문제라서 고민도 안 하고 풀었거든. 근데 걔는 못 풀어본 문제. 그러니까 틀렸어. 어느 학원 다니냐고. 어떻게 풀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문제집 사서 풀었다. 그래서 그냥 덤덤하게 얘기했어. 10건 풀었다. 10건, 방학 때 10건 풀었어. 그게 다야? 이랬더니 아, 죄송 없어. 이러고 갔어, 진짜. 진짜 그랬어. 진짜. 그랬는데 그런 것도 계속 겪으면 좀 재밌지 않나, 사실? 전교 1등이 나를 부러워하고 간 거잖아. 물론 걔가 시험을 다 잘 봤어요. 평균이 나보다 못 봤어요. 근데 수학은 내가 걔보다 잘 봤잖아. 그러면 재밌는 거지, 사실. 고등학교 때에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첫 시험 보면은, 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얘네 고등학교 처음 올라가잖아. 아직 머나먼 일이긴 하지만, 2년 뒤에 일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 첫 시험 보면 평균이 다 떨어져요. 이유는? 첫 번째, 고등학교 적응을 못해서. 두 번째, 모든 과목이 다 어려워져서.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더 안 해. 그럼 하물며 수학은 더 많이 떨어지지 않겠니? 수학 되게 어려운데? 평균이가 50점 돼요. 수학 학년 평균. 니네 학교 선배들 학년 평균 모르지? 못하는 학교도 70점 초반이에요. 아, 뭐 60점 후반. 망치는 학교가. 그러면 평균이 10점 넘게 차이 나는 거잖아, 고등학교 때. 그러면 전체 애들이 10점씩 떨어진 거야.
환술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두세 문제씩 다 틀린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 때도 심했고. 근데 나는 됐죠. 늦자랑해서 미안한데. 그때는 또 심지어 전교생에서 나만 됐죠. 딱 한 번 그랬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약간 또라이여가지고 수학을 되게 어렵게 내세요라고 지시를 했대. 그래서 수능 기출 문제를 내고. 수능이 뭔지 알지? 모의고사 기출 문제만 내고 명문제만 내고. 난 당연히 그때는 학원을 안 다녔고요. 그냥 똑같이 문제집 푸는 것만 했고요. 해가지고 했는데 또 풀어본 문제가 나왔네. 아싸, 땡큐. 이래놓고 풀었어. 근데 이제 모의고사 문제 많이 안 풀어보는, 선행했으면도 그거 못 풀어보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 그때도 선행 빠른 애들 있었어요. 주변에, 선생님 주변에. 나는 6개월 이상 선행을 해본 적이 없어. 나 혼자 했으니까. 그러니까 또 왔어. 걔가 전교 1등이 또 왔어. 중학교 때 겪은 일이 또 벌어진 거야. 또 그래. 참 웃겨 이게. 우선 또 와가지고 물어본 게, 너 어디 학원 다녀? 언덕이래. 했던 얘기 또 했어요. 뭐 어떻게 다 말았어? 문제집 열 번 풀었어. 그게 다야. 똑같이 그랬어. 그랬더니 걔 또 재수없어 이러고 갔어. 진짜 그랬어. 우선 장난식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자꾸 겪으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재밌지. 예능 프로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일 예로 두 가지만 얘기한 건데, 니네도 그런 선생님하고 똑같은 경우는 아닐지언정 그런 식의 간접적인 경험을 하다 못해 주변 애들이 와가지고 시험 공부할 때 특히나 와가지고 수학 문제 니네가 풀어주고 이런 그런 것도 재밌는 거란 말이야. 아직은 그런 일이 많이 있진 않겠지만. 그래서 니네가 첫 시작은 뭐냐면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돼. 방학 때 학습량을 늘리셔야 돼. 그래야 뭐가 되겠지. 목표를 전교 1등으로 잡으라는 게 아니야. 그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의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는 방학 때야. 그래서 놀지 말고 공부만 하라는 건 아니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니네가 방학 때만큼은 좀 남들보다 차별화되게끔 뭔가 학습에 있어서 목표 설정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연장 수업하니까 하지 뭐. 이것만 하면은 연장 수업 수학학원 다른 애들 다 해. 너네만 특별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갖고 남들하고 차별화가 되겠어? 절대로 그럴 수 없지. 요거라도 한번 해보란 말이야. 늘어요. 진짜예요. 해보세요. 선생님, 해도 안, 그게 문제 풀고 나한테 검사 받고 그랬는데도 성적이 다 안 나왔다. 나한테 법정 소송 해도 돼.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어. 피해 보상금 1,000만 원을 요구합니다. 아, 법정 소송 하세요. 아, 진짜 해도 돼. 어? 내가 다 늘었어. 내가 시킨 애들 다 늘었어요. 안 되면 한 명도 못 봤어.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늘었어도 그 애는 굉장히 만족해 하더라. 왜? 늘었으니까, 늘기. 성적이 다는 아니잖아. 성적이 다는 아닌데 수학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안 했다가 이렇게 좀 노력을 하면서 학습량을 늘리니까 성적은 기대했던 것보다 안 나왔지만 그래도 문제풀이라든지 복습 공부하는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조금씩 없어지는 걸 자기가 이미 느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흥미가 생기죠. 걔네들이 먼저 나한테 얘기한 거야. 그걸 했다는 거야. 예전보다는 좀 할만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 할만하다는 얘기가 그냥 제3자가 듣기에는 당연히 재수 없지. 수학이 할만하다고 정신 나가고 이렇게 들릴 수 있겠지만 걔는 느낀 거잖아. 그러면 재수 없다고 말한 사람은 그거는 좀 사실 좀 그렇죠. 부러우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걔네들은 그런 노력을 안 한 거고 그 사람은 한 거고 너네들도 그 사람이 돼야 돼. 재수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이 돼야 돼. 알겠어? 수학만큼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방학 때 모든 과목을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수학만 하세요. 내가 수학 선생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수학은 앵간히 노력해서는 안 늘어 절대로. 정말 영어에 두세 배 노력을 더 해야 돼. 그래서 좀 최소 5배 이상 수학 공부하는 더 투자를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느는 게 조금씩 보일락 말락 한다고. 그 정도도 안 하니까 안 느는 거지. 그냥 해서 절대는 늘 수 없어요. 자, 우리는 천재가 아니잖아. 나도 마찬가지고. 아니라 이거. 내가 천재였으면 수학 문제집을 열 문제 풀었겠냐? 안 풀었지. 나는 못하니까 한 거였다. 하다 보니까 재밌어져가지고 한 거였고. 열 거는 내가 봐도 좀 심했고, 사실. 한 번만 제대로 해도 니네 성공할 수 있어. 지금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주말 동안 애들이랑 선생님이 얘기한 거 한 번만 좀 생각해봐. 연장 수업 다음 주부터 하잖아. 세웠고 나면 내시잖아. 별일 없으면 집에 가시잖아. 그러면 숙제도 숙제지만 문제집 하나 사서 개인 학습 시간을 반드시 투자하세요.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까? 학원 숙제 끝나고 해. 30분만 해도, 이거 30분씩만 해도 다 풀어 사실.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모르는 것만 골라서 풀라니까. 오늘 이제 많은 유형을 풀 거잖아. 난 수건물 농도를 모르겠어. 그럼 농도 문제 골라서 풀어. 그것만 하란 말이야. 그것만 해도 늘어요. 알겠죠? 그래서 나한테 문제집 갖고 와서 질문도 좀 하고 그렇게 하란 말이야. 4시간 동안 그런 거 다 할 수 있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좀 주저리주저리 말을 많이 했는데, 방학 때 그냥 연장 수업만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좀 이래저래 좀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 거니까 주말 동안에 잘 생각하면 해봐. 그래서 필요성에 대한 건 내가 이미 지금 다 했어, 얘기를. 했으니까 본인들이 판단하세요. 귀찮아, 안 할래, 이렇게 하면 그냥 미래 거기서 끝인 거야. 진짜야. 팩트예요. 안 늘어요. 알겠죠? 그래서 꼭 문제집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어떻게 공부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근데 그게 사실 얘네가 어리니까, 경험도 없으니까, 뭘 할지에 대해서 막막하잖아. 그러면 내 선생님이 말한 거를 실천을 한번 해보란 말이야. 문제집 하나 사면 틀고. 할 수 있다니까? 방학 때는 가능해. 알겠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알겠지? 자, 716번 하기로 했죠? 잠깐만.